모션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작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하게 알수 있는 무비 트레일러 혹은 무비 엔딩이나 스타팅 시퀀스, 엔딩 크레딧 혹은 커머셜한 상업적인 용도의 모션 그래픽, 그다음에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더 나아가서 미디어 파사드나 프로젝션 매핑 등 미디어 아트에 관련된 영상 등 혹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영상 다양한 모션 그래픽 기반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하게 볼수 있는 무비 트레일러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트레일러에도 2D 그래픽 툴인 포토샵이나 애프터팩트, 프리미어 등등 여러 가지 툴들이 섞여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레일러는 우리가 2018년에 보았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인데요. 여기서는 마스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화면 안에서 보여줬어요. Like Queens? Singapore, Colin's wedding. Don't you want to meet my family? I hardly know anything about them. Every time I bring them up, they change the subject. Maybe his parents are poor and he has to send them money. Take a bag and get you checked into first class. 1.2 million. The Nick you're dating is Nick Young? Yeah, you guys know them or something? Hells yeah. They're just the biggest developers in all of Singapore. Damn, Rachel. It's like the Asian Bachelor. These people aren't just rich, they're crazy rich. Are you really?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이 또 입혀지게 됩니다. 무비 트레일러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2D 그래픽, 그다음 모션 그래픽, 그다음에 영상 편집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한편 볼까요? 네,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무엇인가요? 한 컷 한 컷 사진을 찍거나 혹은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FPS,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하는데 1초당 프레임을 흘려주면은 1초당 그러니까 한 컷 한 컷의 그림을 흘려줬을 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기법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한 컷 한 컷 사진을 찍어서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네,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의 애니메이션입니다. Meet Sophie. Sophie runs an architecture practice with 10 employees. A couple of her staff have asked to go on training in sustainable design practices as they want to learn new skills. Sophie's heard about BEST and signs them up to a course. They learn about innovative off-site construction and how to incorporate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into their designs. They have access to some great teachers and resources and are able to put what they've learned directly into practice. Sophie's team are now able to design better, more sustainable buildings. It's bringing in new work to the practice, including public sector projects that have strict sustainability requirements. Thanks to her team's newfound skills, Sophie's business is booming.
이번에는 무비 엔딩 크레딧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데요. 지금 해상도가 좀 좋지 않아서 약간 작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PPT 파일을 수업 게시판에 이곳에 공지사항에 수업 동영상과 함께 업로드할 것이므로 그 PPT 파일을 받아서 완벽하게 보지 못했다면 이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엔딩 크레딧도 역시 해상도가 좀 좋지가 않아서 미디어 파사드나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아트에 활용된 예를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다시 볼게요. 네, 모먼 팩터리라는 독일의 미디어 아트 회사가 만든 작품이고요. 네, 전부 센싱이 들어간 인터랙티브 미디어 영상들이고요. 실제적으로 모션 그래픽은 렌더링을 이용해서 실시간이 아닌 렌더를 이용해 작업을 하지만 이런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는 실시간 렌더링 작업을 하는 뭐 유니티라든지 혹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션 그래픽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게 되면 렌더링 프로그램이 아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시간 렌더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션 그래픽이나 스펙트나
네, 지금까지 타임 베이스드 그래픽, 즉 모션 그래픽의 활용률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의 트레일러라든지 엔딩 크레딧 혹은 오프닝 시퀀스 혹은 상업적인 커머셜한 광고 영상 등이 모션 그래픽에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외에 확장돼서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프로젝션 매핑 관련된 미디어 아트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혹은 텔레비전 등 모든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는 영상들은 전부 다 타임 베이스 그래픽이고 모션 그래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트노보스 미디어 아트는 사실 제 작품이고요. 하나만 볼까요? 이게 제 사이트인데 제 작업을 간략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 작품인데, 네, 자개를 넣으면 네, 이런 방식으로 자개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개가루를 이 안에 넣으면 자개의 역사별로 다른 형태의 문양들이 나타나는데 그 문양들을 프로젝션 매핑 기법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LED 인스톨레이션 작업들도 좀 있고 미디어 파사드 작업. 네, 주로 전통 문양이나 전통 미술을 모티브로 미디어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LED 월에 파사드 작업을 했던 것이네요. 이런 류의 작업들. 그리고 약간의 영상 작업들,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션 매핑. 이 미디어 작업도 하나 볼까요? 알려졌다고 하면은 이런 프로젝션 매핑 작업 때문인데요. 유사하기 위해 영상을 투사해서 그 영상과 거기 제가 하나의 색다른 다른 작품이 되게끔 만드는 거고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자 보면은 뭐 증강현실적인 가상의 관심이 있다면 네, 저의 사이트는 아트누보.net이라는 사이트이니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 저의 수업 타임 베이스 그래픽 수업 안에 질의응답이라는 게시판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자마자 바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뭐 수업 방법과 각 주마다 어떤 내용들의 수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주로 2D 아트웍을 위주로
그 2D 아트웍을 애프터이펙트를 이용해 모션 그래픽으로 제작을 하고, 마지막 주에는 프리미어로 영상,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고, 2D, 포토샵으로 2D 아트웍을 제작해서, 애프터이펙트로 모션 그래픽을 제작해, 그세 가지의 요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영상 작업을 하나 제출하는 게 기말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략 한 30초 정도의 완성된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실 거고요. 중간고사는 애프터이펙트를 이용한 15초짜리 아주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간고사는 30%, 30점, 기말고사 30점, 과제물 20점, 출석 20점, 토탈 100점으로 점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출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공지사항에다가 강의를 올릴 텐데요. 강의를 올리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읽은 사람 보기라는 메뉴가 저에게는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읽은 사람 보기를 보면 이 학생들이 몇 시에 읽었는지 저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출석은 이 읽은 시간을 기준으로 수업이 기본적으로 월요일 4교시에서 6교시로 되어 있어요. 4교시에서 6교시면 제가 알기로는 12시부터 2시, 12시, 1시, 2시, 3시까지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 정확히 제가 아직 학교를 가보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이 학교에 지금 처음 임용된 상황이라 아직 학교도 가보지 못했고 학생들도 만나보지 못한 이 희한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는 12시부터 3시까지 수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출석은 12시부터 3시까지는 너무 타이트할까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12시부터 5시까지 접속을 제가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 여러분들이 몇 시에 접속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2시간 더 드리겠어요. 출석은 12시부터 5시 사이에 접속을 한 학생들은 출석. 그 이후에 접속을 하면은 지각. 접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공지사항에 올릴 거니까요. 공지사항을 수업 시간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직 1강 오리엔테이션 작업을 다 올리지는 못했어요. 두 개를 더 올릴 건데 다 올리고 나서 한번 텍스트 메일을 한번 보낼 테니까요. 메시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내일 수업 시간에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첫 번째 과제 뭐라고요? 열린 게시판에 여러분 자기소개를 올리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네. 그리고 모든 질문은 질의응답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댓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이 온라인상으로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조금 더 인터랙션이 가능할 텐데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개강에서 얼굴을 볼수 있는 그날까지 온라인에서 즐겁게 인터랙션 하도록 해봅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강에서 만나도록 해요.